어떤 영상이었을까요? 2년 전에 올리신 그 영상 보시죠. 가겠습니다. 자, 소리 좀 키워볼까요? 오씨.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, 지금? 뭐라고 그러는 거야? 다시, 처음부터. 왕복 2차로 돌아. 맞은편에 차 한 대 와서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. 지나가자마자. 순간적으로 상향등. 욕을 그래도 안 하시네.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, 지금? 와. 이거 자기야 우리 그거 있잖아. 이거 뭐야? 예, 그거. 여보, 자기야 그거 있잖아. 저는 딱 느낌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자기야 그거 있잖아. 그럴 때 아, 한문철 TV 제가 그런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저 그거 있잖아 혹시 그랬더니 네 한문철 TV에 이거 올리자 그 얘기였어요. 그 얘기. 근데 두 분이 참 희한한 게 왜 욕을 안 해요 이 상황에서? 너무 놀라서. 아 지금 봤어요. 욕을 해야 돼. 가다가.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? 자 누구세요? 여기서 보통은 아 신발 그래야 되거든? 아 신발을 하시니까 신발을 안 하시는구나. 아니 그 어쨌든 연세가 어르신이니까. 아 어르신. 네. 저희 부모님도 또 농사 짓고 하시니까. 차분하시구나. 제가 대신 싸우던지. 근데 여기서 근데 A씨 했는데 우리 라이즈님께서.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? 뭐라고 얘기해?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아 그때 진짜 화가 너무 났었어요.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욕을 막 이 입모양이 막 아 저 경기 아저씨가? 네네. 경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막 그래? 네.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아 상황 파악됐어. 네. 그 다음에 되게 막 여기 어떡하지? 막 깜짝 놀래. 헐, 그러지? 헐. 머리에 생각이 없는. 이때요. 이때, 자, 여기서 쭉 가다가 맞은편 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상향등이 켜져. 저 상향등 안 켜졌으면 저 그냥 들이받았을 거야. 네, 그랬을 것 같아요. 저 어떻게 상향등을 그때 켰어요? 그 차가, 제가 시골 그 청도를 자주 가니까 가다가 이제 그 상향등 이걸 한번 내려놓으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오토 네. 꺼졌다 켜졌다. 그러면 저쪽에 아무것도 불빛이 없으면은 상향등 켜졌다가 맞은편에 불빛이 오면은 또 꺼졌다가 네. 감음식 이제 상향등 자동이네. 야 네. 이때 저 들이받았으면 네. 저 할아버지 진짜 어쩌면 돌아가실 수도 네. 있고 두 분 중에 지금 어떤 엄청 진짜 그 이후로 계속 저 오토로 해놓고 다니시겠네. 항상 해놓고는 다녀요. 시골 갈 때는 어두우니까. 시골길에선 특히. 예. 예. 이때 상향등 안 켜졌으면 저건 무조건 사고입니다. 100% 사고예요. 하향등을 켜면 몇 미터까지 보이던가요? 평소에. 30m? 한 30m 근처 보이죠? 예. 되게 짧더라고요. 예. 가로등이 있으면 불빛 때문에 조금 더 보이는데 예. 가로등이 있으면 한 40m 정도까지 가로등 없으면 30m예요. 보통 상향등은 100m, 하향등은 50m라 그러는데 50m까지 안 보여. 저는 근데 여기서요.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차 지나치고 요거 불빛 요거. 예. 뭔가 불빛이 하나 있어. 예. 저거 뭐로 생각했어요, 저거? 저 이쪽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 코너에 저런 게 많이 있거든요. 아 커버에 저 예, 코너에 예. 이런 거 예. 야 이런 거 그러니까 갈매기 표시 같은 거. 예. 그래서 갈매기 표시가 야광되는 거. 예. 아 그렇겠네. 그 정도로 하나로 보이겠네. 예, 거의 그런 걸로 의식을 했지 뭐 전혀. 그리고 속도도 있어서 뭐 그걸 아주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할 때쯤 이렇게
불이 보이면서 네. 그 멈출 때도 경운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도로 통나무 같은 게 딱 막고 있나 보다라고. 그럼 그때 급제동했어요? 예. 확 멈추면서 보니까 경운기.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?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앉으면서 탁 그랬었어요?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고. 예. 자 여기서 저기 이 전주등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주등. 나중에 보면 전주등이 있어요. 자 여기서 전주등 있네 여기 전주등. 예. 전주등이 좀 불빛 나가는 거 안 보였어요? 산 쪽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산이거든요. 건너편이. 예.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전주등이 키고 있게 돌리면서 봤거든요. 아. 경위가 틀면서 이쪽으로 이제 틀 때 보이더라고요. 큰 게. 저 경위가 나온 것은 어디 농로예요? 뭐예요? 저희가 저희 저 일 입고 나서 이제 몇 번 지나갔는데 옆에가 개울이에요. 응? 개울? 예, 개울이고 저기 길은 없고 그 과일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더라고요. 저 안쪽으로. 아, 그러면 저 경기가 뚫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응? 예. 여기가 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그 이 뭐 쪽길 같은 건 없는 거네. 예, 길은 네. 없고 되게 좁아요. 좁게 그냥 진짜 경운기 한 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과일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 공간을 뚫은 거네. 예. 저 일 이후로 지금은 이 처가 가실 때 장인 장모님 뵈러 가실 때 저 도로에 속도 얼마로 다니세요? 속도 규정 속도 지켜요 지금. 저게 60일 것 같은데. 아니요, 30, 40, 50, 60 요. 아 구간에 따라서. 예, 되게 고른 길로다가 돼 있죠. 마을 주민 보호 지역도 구역도 있고 예. 또 가다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도 있고 예. 또 노인 보호 구역도 있고 또 일반 구간도 있고 가다가 60. 30, 40, 50. 그러면 한 40 정도로 가는 게 좋겠네. 예, 그 정도. 밤에는요. 저기 고라니 같은 것도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죠. 네. 예, 막 고라니. 네. 그래서 년이 원래도 년이... 그렇게 빨리 다니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느긋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전도 막 험하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지금은 더 조심하시죠. 네. 예.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시골길에서는. 특히 맞은편에 차가 올 때는 맞은편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, 그죠? 예, 예 맞은편 불빛 쫙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경비 아저씨가 허리 쫙 비치면 경비 아저씨 얼굴 안 보이잖아. 그렇죠. 그럼 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저 차 창현 켰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? 이쪽이 좀 한쪽이 밝구나. 이게 저 다니다 보면은 시골에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. 하나는 불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한쪽만 하이로다가 펴져서 다니는 차들이 그런 느낌 나네. 그런 느낌 예. 나네. 근데 저렇게 하면은 맞은편이 안 보이죠. 요거 지나실 때 예. 항상 맞은편 차가 불 켜고 올 때 거기 지나실 때는 좀 속도를 낮추는 게 좋아요. 그게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. 그렇죠. 그리고 지나서 만약에 저 경기 뒤에 쓰지가 만든지 만약에 경기 여기 있었으면은 내가 상인들 키는 순간 나 사고 났을 거야. 진짜 운이 좋았어요. 네. 요새가 한창 농번기예요. 저 경계 뭐가 좀 있었으면 좋을까요? 지금 위에 뺑글뺑글 하는 게 있어요. 여기 요거 불 반짝반짝 있잖아. 요거 잘 안 보인다 그랬지, 그죠? 예. 요거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저 전주등도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. 전주등 요거. 예. 이쪽으로 허공을 쏘면은 안 보인다는 거죠? 예. 그럼 여기 경계가 잘 보이려면 뭘 했으면 좋겠어요? 야광띠를 한 야광띠를 칭칭 감으면 되겠지 여기다. 예, 여기 이렇게 예? 전부 다 칭칭칭칭칭칭 예.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야광띠를 감자. 예 그렇게 하고 양쪽으로 뺑글뺑글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경광등 예. 그런 걸 하면은 그럼 미리 보이지 않을까.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밤길에 농촌에서의 경기 사고도 안 났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 나중에 저 어떻게 해야 돼? 그거 있잖아 우리 그거 있잖아 그거 진짜 그거 아 그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. 화물철 TV. 요 장면 뒤에 이제 그 화물철 TV 제보하는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라버렸어요. 아 오히려 잘했어요. 그거에서 끝나기 잘했어요. 네.
고맙습니다. 네. 네. 아니, 두 분 덕에 자, 이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, 이게 사고 났으면 오히려 만약에 할아버지가 많이 다치시거나 그랬으면은 아이 좀 그렇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사고 안 나면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